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32 카운티의 4월 비기너 레벨을 가지고 있고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자, 오늘 작품은 운동 효과를 조금 더 업시키기 위해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팔 동작을 좀 넣어서 해볼게요. 우선 스텝 카운트로 짧게 설명드려요. 첫 번째 섹션 힐 글라이딩 1 2, 3, and 4, 5, 6, 7, and 8. 1, and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3, 4, 5, 6, 7, 8. 첫 번째 섹션에 오른발 힐 그라인드 하실 때는 두 손 머리 위로 쭉 펴주셔서 토끼 귀 모양을 흉내내면서 손목 운동을 하실 거고, 두 번째 왼쪽 힐 그라인드 하실 때는 말랑말랑해 할 때 우리가 잼잼, 예전에 요 잼잼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운동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잼잼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 손가락 끝을 쫀쫀하게 두 손을 맞춰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섹션을 모션과 같이 해볼게요. 1, 2, 3, and 4, 5, 6, 7, and 8. 두 번째 섹션, 그대로 사선으로 푸셔풀을 하실 때 두 손 쭉 손바닥이 바닥을 향해서 밀듯이 스트레이트로 펴주시면 요 양쪽 팔에 근육에 자극이 갈 거예요. 그대로 귀염 포즈를 취하면서 푸셔풀 나가실 거예요. 푸셔풀, 푸셔풀. 백스텝 하시면서 사랑스러워 라는 표현이 나올 때 하트 모양을 만들어서 두 팔, 양 팔을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시면서 어깨 운동에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부터 백 하면서 어깨를 좌우로 올렸다 내렸다. 자, 카운트와 같이 해볼게요. 1 and 2, 3 and 4, 5, 6, 7, 8. 세 번째 섹션, 사이드 포인 퀵 하실 때 사이드 포인 할 때 그대로 크로스 모양 해주시고 스트레이트로 후릭할 때 쭉 펴주실 거예요. 여기서 가슴과 배를 쭉 내밀면서 스트레이트로 쭉 열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로스 셔플, 왼발 포인 할 때 크로스, 오른쪽을 4분의 1턴 하시면서 그대로 스트레이트, 그다음에 왼발 그대로 포 셔플 유지해 주시면 돼요. 자, 카운트 해볼게요. 1, 2, 3, and 4, 5, 6, 7, and 8. 마지막 섹션, 재즈박스 4분의 1턴을 하시면서 사랑스러워 안아주고 싶어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 재즈박스 첫 번째 카운트에서 두 손을 X자로 해서 어깨 터치, 두 번째 카운트에 11자 어깨 터치, 세 번째는 그대로 쭉 스트레이트로 피기 위해서 준비, 4 카운트에 그대로 위로 스트레이트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요걸 두 번 하시면서 재즈박스를 해볼게요. 자, 카운트로 1, 2, 3, 4, 5, 6, 7, 8. 1번 동작 그대로 힐 그라인드 하시면서 토끼 귀 모양 손목 운동을 하시면 돼요. 카운트로 첫 번째 섹션부터 마지막 섹션까지 연결해볼게요. 1, 2, 3, 4, 5, 6, 7, 8. 1, and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and 2, 3, and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스텝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본으로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